네, 자국이는 역대급 편의점 먹방이라고 적혀있겠지만 그냥 먹방이라고? 하지만 너희들한테 편의점 먹방의 정석을 보여주겠다. 일단 라면은 왕뚜껑이 짱이지. 불닭볶음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불닭볶음면은 내가 못 먹어. 그리고 핫바! 핫바는 원래 매점에서 파는 그 프랑크 핫바를 사올라 그랬는데 이거밖에 없어요.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은 스팸 계란볶음. 아,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꽤 된 것 같군요. 비엔나 소시지.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함께 먹을 바나나 우유까지. 편의점에서 이렇게만 먹어도 굉장히 배부르고 괜찮게 먹을 수 있다. 그럼 한번 다 조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부터 하루 종일 잠만 자서 지금 24시간 동안 또 굶었습니다. 이거는 원래 의도치 않은 건데 원래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24시간을 굶어버려서 그냥 즉석으로 하는 겁니다. 아, 좋아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왕뚜껑부터. 그리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번에는 거지같이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먹을게요. 옆에서 900만원 초판한테도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! 분명히 안 더럽게 먹는다 그랬는데 더럽게 먹고 있잖아? 어떡하지? 몰라 씨발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됐다. 똥 마렵다. 너 대신 먹고 있어.